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프리셉트 교훈이죠. 그치? 교훈은 습관만큼 그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 as를 부정할 때에는 as를 써도 되지만 so를 써도 된다 그랬지. 그래서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이 최상급 표현을 나타낼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치? as를 써도 되지만 so as를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치? 비교급 부정 구문입니다. 습관만큼 as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뭐만큼 그만큼 뭐뭐하다라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런데 습관만큼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중요하다. 습관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 뒷문장은 자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앞문장을 서포팅 해줘야겠지. 체인징 시그널이 없는 한. 그러니까 습관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습관에 해당하는 말이 일단 와야 돼요.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한 사람의 교훈을 체인지, 바꾸는 것은 한 책의 제목을 바꾸는 것. 프리셉트, 교훈, 규율. 그러니까 프리셉트는 이렇게, 갑자기 프리셉트는 이렇게 외워. 프리셉트라고 외우면 돼요. 우리 수학 공부는 그 뒤에 프리셉트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 어디 하다 말았어? 다음에 노모델 밑줄 거봐. 노모델. 뭐 이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작해야라는 뜻이에요. 고작해야. 뭐 이상이 아니니까 고작해야. 즉 온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소리 왜 그래? 누구랑 싸우구나. 자, 다시 한 사람의 교훈을 바꾸는 것은 한 책의 제목을 바꾸는 것, 고작해야, 그치? 그러니까 교훈을 바꾸는 것, 고작해야 책의 제목을 바꾸는 거야. 즉, 이 얘기는 뭡니까?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목만 바꾸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마지막 문장. 그래서 한 사람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삶의 본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과죠. 인과는 키핑이고 키핑은 피를 유발하지. 왜냐하면 삶은 블랭크니까. 지금 강조하는 게 습관이란 얘기예요. 그지? 자, 답은 A번이죠. 습관을 바꾸는 것이 삶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다. 왜? 습관이 더 중요하니까. 됐죠? 그래서 패턴은 패러프레이즈 비발입니다. 자, 다음은 24번은 방향만 있어요.
힘은 피를 유발하고 체인징 시그널이 없으며, 그러니까 단서만 있는 거야. 블랙끝끼리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묶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블랭크가 인과관계가 될 수 있는 표현이 와야 되는 거야. 이래서 이랬다라는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이 와야 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 보기에 있는 단어를 다 집어넣어야겠죠. 그치? 이러한 것들을 이제 POE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Process of Elimination. 제거, 소거법이라고 얘기해요. 소거법. 다 집어넣으면서. 자, 일단 해석을 하자. 액션 페인팅 하면은 전위 예술이라고 하면 돼요. 전위 예술 또는 전위 회화. 전위 회화의 기법이 잭슨 폴락의 작품에서는 너무나도 블랭크해서, 그래서 사실상 임팩트, 그의 예술의 주된 블랭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A번 집어넣어보자. 그 기법이 너무나 비적을 보여서, 그래서 레미션, 사면. 말이 안 되죠? 그치? B번, 그 기법이 너무 쓸모없어서 주된 파괴가 되었냐? B번만 봐. 그 예술이 너무 쓸모없어서 주된 파괴가 되었다. 어떻게 그 예술의 파괴가 됩니까? 된다는 것을 보호가 될 수 없죠. 그치? 뭔가가 된다. 된다라는, 지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없어요. 그치? 땅도 탐탐해하고 열매가 없고 쓸모없고 결과가 없고 됐죠? 자, C번. 하찮은데 어떻게 유산이 될 수 있겠어? 답은 델타죠. 자, 델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널리 만연되어 있어서, 널리 퍼져 있어서 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되어버린 거죠. 너무 퍼져 있어서. 그치? 이해 갔죠? 자, 다음이 이제 하나 더 있네.
그가 살고 있고 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에서. 즉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배운 거 실제 생활에 적용돼야 해. 이 말이죠. 그치? 자, 다음에 학교는 다시 말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학교는 블랙홀을 추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환경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이 그가 살고 있는 환경에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와 평가에 공헌하는 거니까. 그치? 자, A번 Subject A to B가 있죠? 썩이 아래죠? 잭이 던지다죠. 스루 던지다. 아래로 던져버리는 거야. 이 B 아래로 A를 던져버리니까 B 아래 A가 있는 거지. Subordinate 순서를 아래로 던지니까 종속시키다. 그치? 부하로 하다. 그러니까 A는 B에 복종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A를 B에 종시키다죠. B번은 뭡니까? 학생을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완전 반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분리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Confine A to B. A를 B에 한정시키다죠. 교실에 한정시키면 안 되죠. 환경에로의 공헌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답은? 델타죠. 학생과 사회 간의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독해. 중재를 한다.